왔습니다. 다들 안 추우세요? 저만 추운가 봐요. 손이 엄청 시려운데. 오늘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선은 오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총 9곡을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2015년도에 로망스라는 1집 앨범, 그리고 2020년에 작년이죠. 제가 두 번째 앨범 센티멘탈 멜로디아 센티멘탈이라는 음반을 냈는데요. 그 중에 수록곡으로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첫 번째, 두 번째 연주해드린 러브 알츠, 덴마크 출신의 작곡가예요. 그래서 그냥 사랑 되게 아름다운 선율이었고 또 그런 노래를 약간 왈츠풍으로 작곡한 러브 알츠였고요. 또 두 번째는 클래식 기타 하면은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곡가가 있죠.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카프레초 아라베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. 우선 또 이제 다음 곡을 연주해 드릴 텐데요. 스케르초라는 두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세레나데는 뭔가 좀 낭만적인 왈츠 느낌의 그런 칸타빌레 노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의 세레나데 곡하고, 스케르초는 뭐 세듯다는 표현 좀 약간 리드미컬한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음악입니다.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파라과이 작곡가 어거스틴 바리오스 망고레. 파레가만큼 유명한 남미 작곡가이죠. 엄청 많은 이제 기타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왈츠가 되게 많아요. 망고레가 작곡한 이 왈츠 곡들은 쇼팽의 왈츠 낭만을 거의 그냥 진짜 나도 쇼팽처럼 작곡하고 싶다 그런 음악, 낭만적인 음악을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든 왈츠입니다. 그 중에 3번을 연주해 드릴게요.
시간을 또 따로 내주셔서 이렇게 이 더 좋은 환경이라 그래야 될까요? 더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떨리네요. 이어서 들려드릴 곡 두 곡은 베르데 알마라는 곡입니다. 순수한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졌고요. 막시모 디에고 푸졸이라는 아르헨티나 작곡가예요. 흔히 알려지기는 이제 이 작곡가가 이제 부인을 위한 사랑을 곡으로 작곡을 했다고는 하는데 또 그거 뭐 아니다 맞다라는 아직 얘기가 좀 설이 많네요. 그래서 우선 되게 제목처럼 음들이 굉장히 그냥 순수하고 풋풋하고 그냥 꾸밈이 없고 그런 아름다운 곡입니다. 클래식 기타 클래식 곡이긴 한데 굉장히 영화 음악 같고 그래서 듣기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. 두 번째 곡은 이제 라풀이라는 곡이에요. 이 곡은 이제 에디트 피아프라는 프랑스의 샹송 가수 있잖아요. 약간 그 작은 참새라고 하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군중이라는 곡이에요. 이 곡의 오리지널 곡은 원래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의 어떤 그룹 가수가 이제 부른 곡을 이제 에디트 피아프 가서 나 저 노래 마음에 들어 내가 가져가서 개사해서 부를래. 하고 만든 곡이 이제 군중이라는 곡인데 군중이라는 곡은 왜 군중이 제목이 됐냐면 그냥 스토리는 어느 이제 뭐 카니발 같은 그런 큰 야외 축제 큰 축제에 이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. 좁은 공간에 좁은 공간이라기보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떠밀려서 막 오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막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가는 와중에 어떤 남자를 마주쳐요. 그래서 오 했는데 순간 눈이 맞은 거야. 둘이 첫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손을 잡고 계속 잡은 채로 이제 군중에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 다시 또 헤어진다는 순간적인 참나의 그 참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. 그 두 곡입니다. 알려드릴게요.
Thank you.
오늘 프로그램 자체가 전반적으로 또 어려운 클래식보단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고 그런 곡들로 또 이제 추리고 또 제가 가장 그 중에서도 애정하는 곡들을 이렇게 골라 모아 모아서 연주해 드렸는데요. 이렇게 좀 편안한 마지막까지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나머지 세 곡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마니아델 카르나발이라 해서 브라질의 이제 재즈 대가 루이스 공파의 곡으로 1970년대 흑인 오르페라는 영화가 있어요. 거기 이제 노래 음악으로 삽입이 되면서 유명해진 곡이고요. 아마 들으시면 오 이거 어디서 선율 들은 것 같은데 하실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알폰시나 이엘 마르라는 알폰시나와 바다라는 제목을 가진 곡이에요. 이 곡은 되게 이제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. 작곡가는 아마 아리엘 라미레즈라고 써있죠. 작곡가는 아리엘 라미레즈인데 이 제목에서 알폰시나와 바다에서 알폰시나는 아르헨티나의 이제 여류 시인의 이름이에요. 근데 이 시인이 한창 이제 뭐 열심히 활동도 하고 하다가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성장 과정 이런 거 뭐 슬프고 기쁘고 다 이런 걸 겪은 이제 시인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성으로서 활동하기 힘든 시기에 또 열심히 시인으로서 일을 한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 젊은 나이에 본인이 이제 암에 걸리게 돼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병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바다에 가서 나는 이제 뭐 생을 뭐 마감하겠다 이제 이런 곡인데 그거를 이제 이 작곡가 아리엘 라미레즈라는 작곡가의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아리엘 라미레즈한테 해주고 뭐 그런 슬픈 사연이 있나요? 근데 이제 또 심지어 알폰시나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 생을 거두러 가기 이제 가는 길에 또 그 쓴 미완성 시가 있어요. 이제 그 시를 가사를 조금씩 이렇게 좀 변형해서 만들어서 이제 곡을 완성합니다. 리듬 자체는 되게 슬픈 리듬은 아닌데 그 이제 아르헨티나의 삼바 리듬인데 가사로 듣거나 하면 노래를 들으면 리듬은 뭔가 밝은데 멜로디나 이런 건 굉장히 구슬픈 그러니까 되게 오묘한 느낌을 주는 곡이어서 이건 제가 꼭 이 곡을 이 앨범에 넣고 싶다 해서 특별히 또 이제 남미의 굉장히 유명하신 기타리스트 분께 편곡을 의뢰해서 집어넣은 같이 이제 수록한 곡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아졸라의 곡이에요. 또 남미하면 피아졸라가 빠져있었잖아요. 탱고의 아버지. 근데 누에보 탱고의 그 창시자라고 하죠. 그래서 심지어 또 이제 올해가 지금 다 가긴 했는데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해요. 그래서 엔딩곡은 또 피아졸라 한 곡도 여러 가지 의미로 들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. 약간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리드미컬하게 재즈인데 뭔가 좀 신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좀 더 서정적인 부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강약을 주고받는 곡입니다.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Thank you.
Thank you.
루이스 본파의 엠베스 브라질 국가 재즈 곡입니다. 듣질 못했어요. 그래서 제가 다음에 손 건강해서 관리 잘해서 트램 멋진 아람브라 궁전 혹은 뭐 초의 트램을 여러 가지 들려드릴게요. 카바티나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.